맛있냐? 들어가는 레시피인데 자세하게 적혀 있어. 딱 이것만 들어가면 돼.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일회옥곰탕. 일회옥곰탕. 부산에 유일하게 있는 맛집인데 서울에도 없고 전국 어디에도 없고 여기만. 여기만 있다고? 어?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에도 없고 부산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명품 한우 국밥집이 있다는데요. 서울에서는 유명 곰탕집 하동관이 있다면 부산 대표는 일회옥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해운대 해변을 좌측에 두고 쭉 걷다 보면 마린시티 상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식당 내에서 바다가 보이는 뷰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가로등이 가리고 있어 간판이 건너편에서 완벽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 밤낮 할 것 없이 국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하는데요. 지금은 추워져서 외부의 문을 닫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테리어는 약간 미미의 집이나 인형의 집의 비주얼을 생각하는 건 저만 그런지 뭔가 유럽풍의 느낌이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요. 이곳은 미식가이신 어머님의 추천으로 저희가 부산 마지막 여정에 들러본 곳입니다. 자기는 양곰탕 특으로 먹어라. 아, 특으로? 우리는 그냥 곰탕 두 개. 자기는 양곰탕 특. 가성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곳이고요. 굳이 비교하자면 하동관 곰탕 특에 비해 3,000원이 더 비싸고 술 마저도 비싸요. 네, 아직 관광지 물가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기본 세팅으로는 간장 소스, 소면, 배추김치, 깍두기, 땡초와 마늘, 그리고 바로 특양곰탕이 나왔습니다. 와, 안에 내용물이 엄청 실한데요. 여긴 외모를 보고 더 많이 주는 듯 합니다. 자, 일단 소면을 넣고 자꾸 하동관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같은 메뉴라 그럽니다. 하동관보다는 이곳의 곰탕이 조금 더 뽀얀 색상을 띠고 있었어요. 국물의 맛은 약간 우리가 아는 감칠맛이 조금 더해진 것 같고요. 밑간은 살짝 되어져 있는데 저는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을 했습니다. 안에 내용물인 소 내장 부위의 양이 엄청 소프트하고 부들부들한 느낌이어서 씹는 식감은 거의 느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이가 안 좋으신 어르신분들이 잇몸으로도 씹으실 수 있게 배려가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식감이 너무 부드럽고 닝닝한 국물 맛에 김치와 같이 먹어야 괜찮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고요. 김치는 양념이 잘 되어 있어서 간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을 시켜서 고기의 양이 괜찮았지만 고기가 너무 없다. 엄마, 고기가 너무 없다. 두 숙녀분께서는 고기 부심이 없는 분들인데 약간 불만은 있으시네요. 여기에 깍두기는 신맛이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곰탕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확실히 감칠맛이 더 살아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동화되어 먹다 보면 길 잃은 야생 친구들도 볼 수 있었고요. 팝으로 생태교실에서 잠깐 일탈한 친구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이 겨냥을 한 게 낮장사로 묵는 걸 컨셉으로 처음부터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밤에도 여기를 예전에 와봤는데 늦은 시간에 새벽 되면 손님들이 은근히 많거든? 이거 봐. 주류 메뉴가 그냥 곰탕집 수준은 아니야. 주류를 팔기 위해서 이 곰탕은 거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무래도 낮보다는 밤이 더 아름다운 광안대교를 앞전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술을 한잔 하시기에는 좋을 듯 하군요. 자,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특 양곰탕과 곰탕 총 46,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머님은 어떠셨나요? 오늘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렇게 오면은 한 번씩 먹어보는데 네. 국물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네. 뭐 고기의 어떤 질이 변한 건 아닌데 네. 양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가격은 올리고 고기 양은 훨씬 많이 줄었고 그리고 약간 오늘 조금 느낀 게 MSG가 조금 들어갔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다 해야 되나? 옛날엔 네. 담백한 느낌이었고 맑은 국물에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저희 조금 실망스럽네요. 네. 어찌됐든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맥주를 한잔 하러 가고 있는데요. 여기 근처에 기가 막힌 맥주 맛집이 있다고 소고기 전문가가 안내를 해줬습니다. 뭐 호텔 맥주 맛집이면은 여긴 다 맛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안에 있는 오킴새가 맥주 맛집의 주인공입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거의 휴식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조금 지쳐있는 탓에 소고기 전문가가 저에게 모처럼의 호사스러움을 선사해줬어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직원분이 자리 안내를 해주시고요. 가장 뷰가 좋은 곳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뭐 역시 호텔의 가격이고요. 저희는 오킴스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기네스 맥주와 버거는 배가 불러서 시키지 못하고 피시앤칩스를 시켰습니다. 확실히 호텔이다 보니 가격도 가격이지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과 앤틱한 자잘한 소품들과 테이블부터 마음에 들었고요. 기네스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거? 나도 흑맥주를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기네스를 먹고 되게 와 막 이랬어. 지금 시킨 안주가 그것도 되게 맛있어. 주문한 기네스가 먼저 나왔는데요. 과연 뭐가 다른지. 카푸치노 같은 거품 크림 위에 예술작품 하나 남겨주셨고요. 땅콩도 살짝 튀겨져서 나왔는데 맛이 기가 막혔어요. 아까워. 어때? 되게 맛있지? 그 턱 하는 탁 쏘는 그런 기네스 맛이 아니지. 확실히 이곳 기네스의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우며 풍미 깊은 맥주의 맛이었고요. 카푸치노의 느낌처럼 크리미한 맛이 목에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차례. 안주로 나온 피시앤칩스인데요. 뭐 일반적인 생선튀김과 감자튀김인데 오킴스의 튀김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뭐가 다르길래 그런지 먼저 생선튀김부터 맛을 봤습니다. 그래야지 좀 잘라줄게요. 맛은 튀김 자체가 바삭한데 딱딱한 바삭함이 아니라 정말 바게트의 겉면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안에 생선은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생선가스나 민어전에서 맛볼 수 있는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비리냐고? 아니 하나도 안 비려. 너무 좋은데? 제가 먹어본 익힌 생선 중 가장 쫄깃함을 가진 생선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괜찮아. 진짜 맛있지? 얼마라고요? 37,000원? 34,000원인가? 아 34,000원. 감자튀김 요거랑 이거 지금 다섯 개인데 34,000원짜리. 여기 조선 호텔이잖아. 조선 비치 호텔이잖아. 아 그렇지. 부산에서 제일 비싼.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제일 비싼 곳이라서 어쩜. 뷰를 보고 있어서 뷰에 따라서 호텔은 이 값을 받는 거야. 우리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도 뷰가 있는 방하고 없는 방하고 금액 차이 많이 나잖아. 그거나. 아,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는 좀 여유를 부릴 수 있을 때 돈을 참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곳은 뭔가 여유가 있을 때 꼭 한 번쯤은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곳에서 주는 만족감이 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게 뭐 대수냐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유 부리고 앉아있네 라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여유를 누리려면 자신의 정당한 노력 뒤에 찾아온다는 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에휴 내 팔자야. 그냥 이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돈의 맛이겠죠. 여기 여쭤보니까 달고기 어쩐지 좀 약간 먹어봤었을 때 좀 약간 틀리더라고. 처음 먹어봤어? 자기는 먹어봤어? 달고기? 정갱인데 스시로는 먹어본 것 같아. 그치 중에 어쩐지 뼈도 없고 너무 맛있는 거야. 나도 깜짝 놀랐어 지금. 나는 민어인 줄 알았는데 튀김에 민어? 뭐 민어보다 맛있는 거. 그렇지. 이 가격이 이해가 갈 수밖에 없어. 호텔이라 앉아서 기분 좋게 계산을. 피시앤칩스 34,000원, 기네스 맥주 21,000원 2개, 총 76,000원 나왔네요. 자, 오늘은 명품 한우 곰탕집과 웨스틴 조선호텔 오킴스를 리뷰해봤는데요. 부산에서 뭔가 운치 있고 바다 앞에서 깔끔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나름 이래요 괜찮았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오킴스는 여유가 되실 때 저처럼 한 번도 안 가봤다 하시는 분들은 기네스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먹었던 기네스 중 가장 맛있었던 기네스 맥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지만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